안녕하세요. 세종학당 홍보대사 육성재입니다. 누리 세종학당이 한글날을 맞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예, 언제 어디서나 누리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만나보세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한국 문화가 궁금하신가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누리 세종학당입니다. 둘, 셋! 반해버렸어! 안녕하세요! 라붐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뭘요? 10월 9일 한글날 누리세종학당이 새롭게 바뀌었대요! 네, 훨씬 더 예쁘게 바뀐 누리세종학당에서 가나다라 마바사! 안녕하세요! 재미있게 한국어를 배우고 신나는 K-POP도 즐기고 저 유리가 좋아하는 웹툰도 보고 다양한 한국 문화를 즐겨보세요! www.세종학당.org 누리 세종학당에서 한국을 만나세요. 누리 세종학당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과성대왕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되게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누리 세종학당인데요. 이번 10월 9일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뵐게요. 안녕하세요. 가수 이민입니다.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어딜까요? 바로 누리 세종학당입니다. 10월 9일 한글날 누리 세종학당이 새롭게 변신했대요. 와! 누리 세종학당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체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손예린 강서영입니다. 서영씨, 한국어를 보다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어딜까요? 네, 바로 누리 세종학당인데요. 10월 9일 한글날 세종 누리학당이 새롭게 오픈합니다. 오, 축하드려요. 누리 세종학당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만나보세요. 오세요.